굉장히 많은 뭐 가짜 뉴스들도 돌아다니고 뭐 저한테도 뭐 몇몇 기자분들이 질문을 해서 이런 거에서 어떤 의견이 있냐고 했을 때 제가 여러 번 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모른다고 그러면 기사는 안 쓰시더라고요. 재밌게도.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는데 몇 가지 좀 저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될 정보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이게 좀 어떤 경로로 소위 전파가 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메르스 때는 소위 이제 훨씬 더 전파력이 한번 걸리면 전파력은 약하지만 한번 걸리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됐을 때 소위 침방울로 특정을 해왔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최근에 근데 중국 보건당국 또는 이제 언론에서 소위 공기 중에 떠 있는 입자를 통해서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일부 나오기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지역사회 감염이 좀 늘어난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 소위 공기 전염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는 게 바람직할지 우리 최 교수님 의견 좀 부탁합니다. 네. 공기 매개 전파의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게 이 코로나 19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메르스 때도 같은 이야기였었는데. 공기 매개 전파가 가능하지만 그것이 주된 전파인가 있죠. 에어로졸을 형성시킬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공기 매개 전파는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일상생활 중에 많이 있겠느냐인데요. 이제 저희가 주된 전파 경로는 비말과 접촉 전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러니까 비말은 되게 튀어나와서 중력의 영향으로 공기의 부력으로 떠다니지 않고 바로 떨어지는 형태의 크기 무게를 갖고 있는 침방울 안에 들어있는 바이러스 통해 전파되는 걸 이야기하고요. 접촉 전파는 간혹 이제 뭐 손에 묻기만 하면 감염된다고 오해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손은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거고 손으로 나의 점막에 접종을 시키면서 감염이 되는 거죠. 에어로졸은 그러니까 이제 공기를 매개로 해서 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사이즈의 침방울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비말 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의료기관 내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객담을 유도하는 과정 중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삽관을 한다든가 기관지 내시경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이죠.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경우라면 좁고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바이러스의 배출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반복해서 기침을 하면서 바이러스의 배출을 유도해냈을 때 그런 경우에는 한동안 공기 중에 에어로졸의 형태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상황이 일상생활 중에 많이 벌어지겠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좁은 공간에 환기가 되고 있지 않은 공간에서 그 환자분이 지나가고 나서 바로 다음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형태로 감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 매개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일상생활의 주된 전파 경로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 의견 중에 주된 전파 경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근데 각 개인이 받아들일 때는 주된 전파 경로는 아니더라도 비주된 전파 경로로라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우리 사회가 위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촉 전파 가능성은 적다고 하는데 오늘도 제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을 일부러 조금 유심히 봤더니 문고리를 손으로 잡는 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렇게 몸으로 밀고 들어오십니다. 상당수가 젊으신 분들도.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접촉 전파 감염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네, 접촉 전파는 가능성이 낮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는 아마도 비말보다 접촉 전파가 더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죠. 저희가 공기 매개 전파를 걱정하는 이유는 이제 굉장히 넓은 범위까지 바이러스가 전달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간에 같은 공간에 있을 때 1, 2m의 내의 거리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전파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데요. 사실 접촉 전파는 거리의 개념이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그분이 있다가 가면 바이러스가 살아있을 수 있는 전염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사람이 이 사람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그곳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환자를 보는 의료진이 아닌 분들에 있어서 전염의 위험성이 더 높은 부분은 사실은 접촉 전파가 맞고 그런 것 때문에 손위생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저희 교통수단인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 요새 저 승객이 상당히 줄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우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서 좀 승객이 많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대부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한데 이 자체로도 소위 접촉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게 맞나요? 네, 가능성은 다 있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면 다 있긴 할 텐데 근데 이제 저는 어떤 환경이 이 오염돼 있는 물건, 뭐 지폐, 신용카드, 뭐 배송돼 있는 택배, 뭐 문고리 이런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는데 가능성으로 따지면 다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만지면 감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무엇이 오염돼 있는 것을 만졌든 만지지 않았든 해결은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진다고 해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접촉 이런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손위생이 바로 가능하다면 또는 바로 손위생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손으로 나의 점막에 만지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감염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오염돼 있고 어디가 걱정이다 라는 걸 생각하는 것보다 손위생을 잘하면 된다. 또 손으로 얼굴에 가져가는 이런 행동들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라도 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굴만 안 만지면 되는 걸 손자도 닦고 예를 들. 네, 그러니까 이제 점막으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점막이 아시다시피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 코, 입이 대부분이니까요. 의외로 자주 만져요, 근데 사람들이 잘 보세요. 자기 습관을 네, 보시면. 그렇죠. 예. 그래요. 아무튼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희망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날이 따뜻해지면 기온이 올라가면 사멸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적어도 지난 1월 초, 1월 중순, 1월 말, 2월 초까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나 이제 날이 추워지면 다시 유용한다. 인플루엔자하고도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날씨 변화에 따른 유행 추세는 실제 우리가 어디까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천 교수님 의견부터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 아직 잘 모릅니다. 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아직 우리가 잘 모르고 그다음에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계절을 나본 적이 없어서 어떤 특성을 보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이외에 그 기존에 이제 우리한테 소위 감기를 일으켰던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뚜렷하게 계절성을 가졌었습니다. 또 그 우리가 흔히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얘기하고 있는 바이러스 질환인 인플루엔자도 뚜렷한 계절성을 가졌었습니다. 계절성을 가진다라는 것은 이제 기온하고 습도 조건하고 특정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 지역에서는 그 지역 사회 감염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실제로 이제 지역 사회에 우리가 그 확인할 만한 이제 유행을 안 만든다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 지금 코로나 19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열대 지역에서도 거기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유행하고 있으므로 그런 기온의 영향 없이 그 계속 될 것이다라고 또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열대 지역에서는 1년 내내 유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온대 지역에서는 여름이 없어지고 겨울에 나타나는 것을 반복하지만 그 인플루엔자는 그 북반구하고 남반구가 계절에 따라서 이제 바뀔 때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지구를 순환하지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열대 지역하고 아열대 지역은 그 남반구가 유행하고 북반구가 유행할 때 같이 유행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온대 지역은 그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그 분리해내기 아주 힘들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실제로 지역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희망적으로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 인플루엔자처럼 겨우 여름이 되면 잠잠해질 것이다. 그렇지만 바이러스의 전파 특성상 그렇다 하더라도 가을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계절 특성에 관계없이 여름에도 지속적으로 또 비슷하게 유행할 것이다 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하버드 대학에서도 그 현재 이제 두 개의 시뮬레이션을 보여줄 때 계절성을 인정했을 때 계절성이 없을 때 이 두 가지로 시뮬레이션해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지를 이제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희망적인 것은 대체적으로 그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그 특히 이제 실험실 조건이든 지역사회 조건이든 전파해서 기온하고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1차적으로 기대를 거시는 분들 많습니다. 잠깐 말씀 더 죄송합니다. 기대를 거두는 것까지 해서 좀 멈추면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무튼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날이 좀 따뜻해지면 우리 사회가 이 거리두기 사회적 격리도 조금 해소할 수 있고 이러기를 희망하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가 되는데요. 그래도 확률상은 날이 따뜻하면 그래도 괜찮아진다는 얘기죠? 괜찮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날씨가 따뜻해지고 습도가 올라가면 지금처럼 강한 전파력, 지역사회 전파력보다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아주 고맙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염려하는 게 날이 따뜻해지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제 마스크 착용을 잘 나름대로 잘하고 계신데 날이 더워지면 이 마스크 쓰는 것 자체가 고통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스크와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이 좀 있는데 우리 조금 논란이 있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봅시다. 코로나19 감염 막는데 면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좋은 거 쓰고 계신데 면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가 지금 그 다른 보건용 마스크와 기능적 차이가 있는 건지 일단 그 점에서 고 교수님 말씀 좀 부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크게 이제 나눠 보면 면 마스크, 그다음에 이제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 이제 덴탈 마스크라고 부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건용 마스크, 그다음에 일부 이제 방진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건용 마스크라 하면 이제 대개는 이제 KF94, KF80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KF는 코리아 필터의 이제 약자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승인한 보건용으로 쓰이는 보건용 마스크다라고 이제 승인된 제품이고요. 그래서 KF80은 이제 0.6 마이크로미터의 어떤 입자를 80% 이상 막아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KF94는 0.4 마이크로미터의 크기의 입자를 94% 이상 막아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말로 전파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비말의 크기가 대개는 이제 0.5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기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KF94나 KF80 정도만 쓰더라도 충분히 방어가 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덴탈 마스크는 사실은 이제 KF 몇이다 이렇게 숫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식약처의 승인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실험 결과에 의하면은 한 KF80이 한 83% 정도의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뭐 곱하면 아마 KF 한 60, 70 정도에 아마 기능을 정도로 하는 것 같고요. 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KF 30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라기보다는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게 낫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너무 그렇게 하면 이제 면 마스크를 써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이제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수급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마스크 구할 데가 도저히 없으면은 면 마스크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은 많이 지금 구하기가 예전보다 좀 용이해졌기 때문에 저는 면 마스크보다는 그 위에 좀 덴탈 마스크 정도는 아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거기 필터만 장착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필터 가격이 굉장히 뭐 한 300원 뭐 이렇게 굉장히 저렴하다고 하니까 그런 방안도 아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스크를 그러면 재사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더 드릴게요. 우리 지금 공적 마스크를 이제 여기도 경험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일주일에 두 개만 공급했잖아요. 한동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일주일에 두 개 공급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상식으로는 3일, 4일 두 개를 가지고 하루는 하나는 3일, 하나는 4일 이렇게 나눠 쓰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재사용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면 마스크 같으면 이제 빨아 쓰는 분들도 계잖아요. 그런 형태의 재사용은 뭐 권장할 수도 있는 문제인가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유통 이게 기간까지 포함해서. WHO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재사용은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고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한번 썼으면 사실 겉면은 이미 오염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다시 재사용하는 거는 오히려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권고하지는 않는데요. 그 대신에 이제
재사용할 때 좀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좀 재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재사용했을 때 필터의 기능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처음 사용했을 때 그 기능을 그대로 필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어떤 오염됐을지 모르는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느냐. 이제 이 두 가지가 만족을 하게 되면은 재사용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열 처리를 하는 경우에 70도 이상이 올라가면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대개는 죽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또 너무 높으면 또 이제 필터의 기능이 상하기 때문에 70도에서 100도 정도의 이제 온도에서 좀 열 처리를 하면 재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70도 이상의 오븐에 30분 정도 두면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혹은 뜨거운 증기에 10분 정도 두는 경우, 그 다음에 자외선에 한 30분을 두는 경우에 이제 필터의 기능이 유지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식적인 논문으로 아직 나와 있긴 않기 때문에 아직 전문가의 어떤 공통된 합의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이 연구에 의하면 이제 알코올 소독이나 염소 소독은 대신에 이제 오히려 필터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걸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최근에 마스크를 그 수증기 찜통 거기다가 처리하면 효과가 있다는 정보가 어디서 나와서 일부 마트에서 찜통이 이제 품절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쯤에.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뭐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그럼 어떤 의견이 필요할지 고 교수님 아니라도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 찜통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빨리빨리 좀 적시성에 맞는 올바른 정보를 알기를 원해요. 불안하시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시니까 그럴 텐데 이 점에 있어서 정보를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 사회 누군가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조금 뭐 폭넓게 좀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과거와 다르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실은 어떤 정보가 아주 빠르게 그 소통이 됩니다. 그것이 옳은 정보든 아니면 옳지 않은 정보든 그 과거에 이제 그 매스컴이나 신문을 통해서 나왔던 것보다도 오히려 더 그런 정보들이 더 빠르게 유통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마스크의 재사용이나 아니면은 그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물론 이제 그 마스크가 이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 나름대로 고민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사실은 정부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나 이런 데서 그 사실은 마스크를 어떻게 재활용했을 때 필터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면서 그 재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실험도 하고 가이드를 같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이 그냥 그 어느 정도 재사용해도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일회용 마스크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어중간하게 그야말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결국 국민들이 자기가 각자 알아서 온갖 방법으로 마스크를 재사용하고 그게 효과가 없고 필터가 망가진 마스크임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제가 보기에는 현대와 같은 상황에서 그 정부가 빠르게 그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너무 빠르게 사람들이 믿고 그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각자 자기가 개발한 방법을 퍼뜨리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좀 그 섞여서 나타나는 문제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 자원의 제한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충분한 자원이 있다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제한되어 있는 자원을 활용해야 하니 위험도에 따라서 위험도가 높은 군과 그렇지 않은 군에 있어서의 다른 가이드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나은 상황이라고 느꼈던 것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특히 유럽에서는 의료인들이 마스크나 개인 보호구가 부족해서 재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의료진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CDC나 유럽 ECDC에서 N95 마스크처럼 이제 이렇게 방역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마스크를 리유즈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가이드를 최근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에서의 상황은 얼마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일상 환경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건 또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실험이나 이런 것만으로는 다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일상 환경이 의료 환경처럼 아주 균일한 형태의 노출과 아닌 것이 구분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말씀도 했는데 제가 조금 저기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게 저 이제 그 우리가 팩트 체크라고 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중에 예를 들면 10초 이상 숨을 참았을 때 기침이나 답답함이 없으면 폐섬유증이 없다. 이래서 코로나19에 감염이 안 된 것이다. 이런 이제 시중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뭘 마시는 거 관련된 얘기들이 많은데. 비타민 D, 생강물을 끓여 마시는 게 상당히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형태의 일들이 이런 정보들이 이제 시중에서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도 찾아봤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대응해서 우리가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맞을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지 의견 있으시면 우리 패널분들 편하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 교수님도 의견 주시면 좋겠어요. 뭐 대표적으로 좀 안타까웠던 거는 그 어떤 예배를 보면서 이제 소금물을 뿌려서 입안에 대고 뿌리면서 오히려 더 전파가 촉진되지 않았나 하는 뭐 이런 소금물이 이제 예방 효과가 있다는 가짜 뉴스로 비롯된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이 재난 시기에 이제 사실 이제 불안이나 분노, 우울 같은 부정적 감정이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특히 불안 때문에 이제 가짜 뉴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오히려 내가 찾은 정보를 더 신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틀린 뉴스가 더 날개를 다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대부분은 이 불안 반응은 재난 시기에 정상 반응입니다.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불안이 있어야 지금 나온 마스크도 쓰고 뭐 손도 씻고 오히려 불안이 너무 없는 분들이 이제 자가격리 수칙을 안 지키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불안은 꼭 필요한데 이게 균형을 맞춘다는 게 이 시기에 매우 어렵기는 합니다. 대개는 한 80% 이상의 국민들은 또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한 10%에서 20%는 이런 가짜뉴스에도 또 영향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심한 불안이나 우울 때문에 또 치료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공포증이고 건강 염려증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문제를 이제 호소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간이 종식되지 않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지속될수록 이런 문제는 계속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백 교수님 조금 이따 더 의견을 좀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